기차역에 서면 늘 설레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은 좀 숙연해집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기 때문이죠. 남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 문제 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전쟁 했다고 해서 통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야지. 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기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허리를 갈라놓은 채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땅, 비무장지대. 분단의 땅은 침묵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를 따라 생긴 마을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2회에 걸쳐 비무장지대 철책을 따라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차가 역으로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도라산역입니다. 여기가 DMZ 남방 한계선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역이죠.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DMZ를 따라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궁금합니다.